지옥맵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맵 들어가는 거야. 지옥맵 켠김에 지옥맵 까지. 지옥을 깨는 건 아니에요. 지옥 깨는 건 솔직히 좀 오버야. 어떻게 할까? 지옥 깨는 걸로 갈까? 아니야, 지옥 깨는 건 좀 오버겠죠? 잠 못 자 그러면. 내일 방송 못 해. 지옥을 깨는 걸로 할까요? 못 깨는 걸로 할까요? 깨는 건 평생? 일단은 도전은 지옥맵 들어가는 것까지. 지옥맵을 깨는 거는 추가 컨텐츠. 깨는 건 못한다고? 왜? 왜 못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막아주고 채찍으로. 이런 게 바로 피지컬이죠. 와, 이런 거 보니 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자, 이런 거 보여드리면 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가자 남자야. 상당히 어려운데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되게 쉽죠? 상당히 쉬워요. 중간중간에 트랩만 조심하면 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쉬운지 어려운지. 정말 어렵다고. 현황입니다. 오늘 롤은, 아, 이걸 만약에 켜나가면 빨리 한다! 그러면은 바로 롤 컨텐츠로 넘어가는 거고요. 못 깨면은 뭐 못 자는 거고. 타이머 안 띄워도 되겠지? 좋았어.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앵크를 먹어야 되는 것부터 짜증나, 앵크. 돌멩이. 게임 갤러리에서 알아주는 어려운 게임이라고? 진짜 어렵지. 야오! 야! 투 쿠션! 희생의 재단. 맵 잘 확인하고요. 현황입니다! 살 건 없네요. 살 거 없고. 뭔가 보인 것 같은데, 게이! 얘를 재물에 바칩니다. 템을 얻기 위해서죠. 이렇게 여기다 딱 올려주면은 템으로 변해요. 스파이크 신발 나쁘지 않고. 형, 혼자 살면 외롭나요? 적응됩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적응돼요, 금방. 다음! 굿. 옆에 아침 갖다 놓으라고. 여러분들, 저 피지컬 좋습니다. 아이, 잘못했네. 옆에 아침이라니요. 피지컬 보여줄게, 내가. 위에는 몬스터 데미지? 별거 없구요. 점착폭탄을 먹어야 돼, 일단 깨려면은. 점착폭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젤리님은 언제 결혼할 거예요? 글쎄요. 인연이 나타나면. 일단 이번 정도는 생각이 없어요. 뭐 벌써 결혼입니까? 뿅. 위쪽에 템 먹을 게 좀 있긴 한데. 아씨, 가볼까? 어! 아이고 씨. 조심해야 돼. 점프 될까요? 걔네. 올라가죠 뭐. 함정 이용해서 정가를 없애주고요. 상자를 갑니다. 블랙마켓 가야지 지옥맵을 갈 수 있어요. 블랙마켓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지옥맵을 깨려면 거기서 앵크를 사야 돼요. 상점 있으니까 저 모아, 황금 모아에는 건들지 않습니다. 악요 이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안 팔 것 같아. 악요 하나 사주고요. 폭탄은 안 사도 됩니다. 핫! 아, 박지.
돈 모아서 사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상점 아저씨를 적대하는 걸 웬만하면 안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샷건 한 방에 목이 달아나. 조심해야 돼. 아 뭐야 개이 새끼. 일로 와 인마. 깔끔하게 여기 맵은 클리어 해주고요. 돈이 모자르면 터는데 돈이 되면은 뭐 굳이 안 털어도 됩니다. 아 이거 괜히 샀네. 나 소리 좀 올릴게요. 밈제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탁! 아 여기 왕거미들 많이 나오는데 괜히 점착제 샀어. 거미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미들 많이 나오는 맵이 좋습니다. 돈 벌기가 되게 쉬워요. 거미들이 어제 거미들은 뚱뚱해서 여기 못 통과합니다. 아마도 못 통과하겠지? 못 통과하죠? 못 통과하죠? 그러면 이 거미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거미야 내려와. 아이고 씨. 폭탄 하나 써줍니다. 폭탄 돈을 주기 때문에 잡는 게 좋아요. 상자가 하필 또 저기 있네요. 오케이. 스파이크 신발 좋고 상자를 가져갑니다. 돈 벌써 4만원. 돈 벌써 4만원이야. 옆에서 가면 노뎀인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함정 발동 안 한 것 같은데. 발동 한 거구나. 오케이.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 열쇠가 어디 있나 잘 봐야 됩니다. 핫! 오케이. 열쇠 저기 아래 있네요. 안전에 폭탄 두 개 있을까? 폭탄 너무 많이 있으면 안 좋긴 해. 걸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구가 마침 열려있네요. 걸어갑니다. 피지컬 이용하면 충분해. 갈 수 있어. 오케이. 뛰어다니는 애는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아무 필요 없는 멍청한 놈이에요. 무시하면 됩니다. 고치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상자 비슷한 겁니다. 몬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벌써 5만원 당첨! 앵크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천천히 집중해서 갑니다. 확대 봐야 돼. 거미 떨어지고 거미 죽이고 거미 떨어지는 거 잡고 오케이. 폭탄 두 개를 사용해서 아 여성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긴 하거든요. 죽었네. 시체를 제물로 바치는 건 좀 별로긴 한데 시간이 되잖아요. 다음에 갑시다. 굳이 템 많이 욕심 안 내도 돼. 폭탄이 중요하거든요. 폭탄 벌써 2탄입니다 바로 제가 원트 할 수도. 원트 하면 너무 노잼 되는데. 원트 할 기세인데 이거 원트 할 기세야. 개구리 없애고. 아 로얄 젤리 있는 거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폭탄을 냅니다. 그래서 밟아서 죽이면 돼요 쟤네들을. 와 얘들아 오는 애들 밟아서 죽이면 됩니다. 천천히. 굿. 대왕벌은 못 올 거예요. 뚱뚱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냐. 그냥 폭탄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로얄 젤리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죠. 라이프도 채워주고 아주 깔끔해요. 벌이 제일 만만하지. 라이프 벌써 9. 한 번에 깨겠는데 이거? 비밀맵을 좀 찾아줍니다. 비밀맵 여긴 없는 것 같네요. 비밀맵이. 벌들은 그냥 밟아서 죽이면 됩니다. 스파이크 신발 나온 게 정말 좋아요. 맵 확인해주고 뭐 구할 것도 없네요. 여성분은 안 구해도 됩니다. 돈만 좀 챙겨가지고 가죠. 돈은 상점 아저씨랑 적대관계가 아니니까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폭탄 나오고 살 수도 있고. 오케이 굿. 보석 먹어주고요. 다음 맵 갑니다. 너 바로 깨겠는데? 바로 깨겠다. 너무 잘하는데. 지옥맵
아니, 상점 어딨냐, 비밀. 아, 맵을 잘 돌아다닙니다. 2-10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바로 깨겠는데, 켜낭 시작하자마자 이거. 모멍이, 오! 이 근처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폭탄이 두 개야. 폭탄을 아주 잘 써야 돼. 폭탄이 두 개밖에 없어요. 상점이 안 나와서. 일단은 이 식이상물을 채찍으로 죽입니다. 피지컬로. 이 근처에 있다. 폭탄 두 개만으로 해결해야 돼. 제발. 한방에 해결. 우는 날 따르고 있다. 아 뭐야 이거. 아 멍멍이 버리죠. 아주 스타트 좋아. 바로 깨겠는데. 멍멍이 그냥 버립니다. 여기서 상점 아저씨 싸울 필요 없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제트팩 필요 없어. 앵크를 사갑니다. 18,000원이 남네요. 폭탄 하나 사가죠. 폭탄 살 거 있나? 나침반. 깔끔한데? 타타 아주 좋아요. 정말 쉬워 보인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장갑, 장갑도 나쁘지 않은데. 장갑, 장갑 하나 사고요. 나침반, 나침반 하나 사죠. 어떻게 사냐? 돈 좀 먹으면 됩니다. 근처에 분명 있을 거야. 없네. 돈 어디 있을 텐데. 폭탄 안 써도 될 거야. 폭탄 굳이 써야 되나? 나침반 필요 없어. 아 그래. 아 나침반 필요한데. 근데 폭탄이 너무 중요해서. 폭탄으로 가자. 폭탄 그래. 위험했고 피지컬로 피해주고요. 아 돈 여기 있잖아. 아, 폭탄이 필요해 더. 아이 너무 잘 되는데. 나치판이 나치판은 얼마냐? 안돼 안돼 나치판 필요 없어. 가면서 먹자. 나치판은 욕심 부리지 마 젤리야. 욕심 부리지 마. 나치판은 주면 돼. 거의 다 반지 깼습니다 벌써. 에이 켜낭 하자마자 깨겠다 이거. 폭탄 좋구요. 폭탄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한 방에 죽는 괴물들이 많아요. 글라스, 글라스. 피지컬 좋아. 피지컬 살아 있어 지금. 굿. 한 약은 먹어줍니다. 위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가시에 분명히 찔릴 거야. 폭탄을 좀 쓰더라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야 길이. 나침판 살걸. 여기 정말 위험해 보이죠? 그냥 폭탄 씁니다. 그냥 피지컬로 한다고 깝치면은 죽어요. 안전하게 저건 제거. 피지컬 밀다가 훅 가는 게 스펠렁키야. 아주 좋아. 구매랑 얻어주고요. 구매할 때 여기다 두고. 시체가 많네요. 이 시체를 어디다 쓰냐? 바로 희생의 재단에 배치입니다. 여기 전부 다 받쳐요. 아 여기 위험해. 아 뭐해 부메랑. 아이고 부메랑 또 있어. 아 자자자자자 안되면 폭탄 하나 이용해가지고 여성분까지 제물로 바칩니다. 아씨 하나 더 이용해. 폭탄 여유 좀 있어. 4개면 충분해.
죽지 말고 여성님 제물로 바칠 거니까. 해골 성배 좋습니다. 이 해골 성배는 몬스터 피를 먹으면 돼요. 맛이 좋습니다. 피가 금방금방 차. 물론 성배가 다 차야지 됩니다. 제물로 또 바치고요. 좋은 건 안 주네. 구매량 엄청 많은데 쓸모없구만. 저 식인식물 조심하세요. 식인식물. 아이고 씨 위험했다. 갑시다 단맵. 아 좋아. 벌써 거의 다 깼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따라줍니다. 이 맵은 뭐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맵은 외계인이 있는 맵으로서 외계인 뒤쪽에 엉덩이 쪽에는 바로 제트팩이 있습니다. 목표는 바로 제트팩이죠. 네, 폭탄 남은 개수는 4개. 4개의 폭탄만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상당히 위험해요. 로프 이용합니다. 로프. 로프도 2개. 저 사이오닉 스톰에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조심했어요. 한 방입니다. 원콤이야. 이거 없애고. 폭탄 4개로 저거 충분히 깰 수 있어요. 점착 폭탄이기 때문에 컨트롤로 깨줍니다. 폭탄 4개면 저 제트백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 한 번만 더 던지면 돼. 남은 폭탄 수는 1개 그럼. 야 뭐야 이거. 야 일단 외계인부터 없앱니다. 외계인 없애고 제트팩 가져가죠. 좋았어. 다음 제트팩. 좋았. 폭탄 남은 잔여수는 제로입니다.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폭탄을 구조해야 됩니다. 제트팩이 나왔으니 거의 다 깬 거나 다름없어요. 무조건 폭탄이 있어야 됩니다. 폭탄이 없으면 모아이를 못 가요. 갈 수 있나? 죽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야 운이 날 따라준다. 여러분 깼습니다. 운이 절 따라줍니다. 상점에서 폭탄을 파네요. 폭탄 상점에서 또 파네. 돈 다 먹어주고요. 전부 다 제물로 바칩니다. 세 깼어. 이건 질 수가 없다. 못 깰 수가 없죠. 이거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절대 젤리야 나침판까지 곧. 여성분 제물로 바치고 돈 마저 싹쓸이 하고요. 남는 돈은 폭탄 다 산다. 라이프 17! 여성분 제물로 바쳐서 라이프를 얻습니다. 폭탄 다 사줍니다. 와! 깼다. 모아이만 사주면 돼요. 모아이. 모아이 안 놓치게 잘 찾습니다. 얘네들을 잘 잡아가지고 다 제물로 바쳐주세요. 아 뭐야 이것도. 이거 외계인색 꺼져. 좋아요. 거의 다 깼다. 모아이 없죠 여기 맵에. 거의 다 깼어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야 이거 원투만에 이거 설마 원투만에 지옥맵을 그냥 깨버리는 거 아니야? 모아이만 찾으면 돼. 모아이
뭐하이 뭐하이. 근데 라이프 괜히 채웠잖아 이러면. 라이프 괜히 채웠는데 여기서 죽으면 되죠. 폭탄 한 방에 죽나? 한 방에 안 죽네. 라이프가 너무 많아. 아, 라이프가 너무 많네. 아, 라이프 괜히 채웠다. 어! 어! 야, 컴뱃으로 뒤질 뻔했어! 야, 컴뱃으로 진짜 망할 뻔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컴뱃으로 인생 망할 뻔했어요. 아, 쫄깃쫄깃해. 오케이, 로프. 꺼져! 꺼져! 아이고, 씨, 조심. 조심하면 그냥 안 건들게요. 라이프 채우면 돼, 이제, 라이프. 라이프만 채우면 돼요. 꺼지시고. 피를 먹으면 라이프 찹니다. 이 해골성배 효과죠. 저 얼음에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몬스터 전부 다 잡아줍니다. 오케이, 라이프 채울 게이도 한 명 발견. 폭탄 너무 많고요. 폭탄 이 정도 폭탄이면 정말 충분해. 깨지 말라고 해도 깨겠다. 제트팩까지 상점도 안 털고 이 정도 하기가 진짜 기적이거든요. 해골성매는 재물바치다가 일정 확률로 나옵니다. 안녕 게이야, 보고 싶었어. 나서스만 잡으면 나서스. 여기 조심해야 돼요. 굿. 이게 몬스터 피를 먹으면은 피가 찹니다. 아잇! 그를 조심해야 돼요. 나서스 어디니? 나서스! 저 독수리 같은 새끼 조심해야 됩니다. 원콤 나요. 나서스, 여긴 나서스! 죽으시고. 안녕, 나서스! 핫! 핫! 폭탄 많거든, 나서스야! 열쇠 내놔라! 굿! 네오 아토에! 좋아! 사이닉스톰! 이거는 최대한 무기. 했다. 조심해야 돼요. 저쪽이 저 눈깔 돌 조심해야 돼. 안전하게 땅굴 파면서 가겠습니다. 위로 갈 필요 없어. 폭탄 많아. 땅굴. 북한군이 우리 땅굴 파듯이 저도 땅굴 파가지고 갑니다. 안전하게. 폭탄 많아, 젤리야. 황금문 없나 확인 한번 해보죠. 라이프나 좀 얻을까요? 원시인들 밟으면은 일정 확률로 피가 찰 수 있거든요. 해골성 매덕분에. 좋았어. 일단 안전하게 이걸 내려둡니다.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 다음에 가야지. 인생 죽을 뻔했습니다. 저 돌에 찍히면 죽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를, 사주 경계 잘해야 돼. 사이오닉 스톰! 와! 발견! 지형문!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안 가도 됩니다. 절로 갈 필요 없어. 황금의 시내로 갑니다. 저 무기는 열쇠예요. 여기서 아 교과서만 먹으면은 지옥맵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죽어봐서 알거든요. 여기 특히 조심해야 돼. 여기 완전 주의봅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죽었거든요. 옆에서 벽돌 날라오면 죽습니다. 안전하게 아래로 뚫고 갈게요.
위로가다 죽어. 100% 죽습니다. 위로가다 눈깔 돌한테 많이 죽어. 눈깔 돌. 눈깔 돌이 있나 없나 잘 확인. 저런 거 눈깔 돌 매우 위험합니다. 저 눈깔 돌 보이시죠? 정말 위험한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매우 보기만 해도 위험하지 않나요? 바로 폭탄으로 제거해줍니다. 바로 제거해주세요. 바로 이런 것들 정말 위험해요. 그냥 바로 제거합니다. 바로 그냥 없애주세요. 아 위험해. 바로 제거. 바로 제거. 바로 칼같이 제거하세요. 한 방에 짜보내면 죽습니다. 뭐야 왜이래. 아 함정 맞았구나. 인생 끝날 뻔했다. 저걸 먹으면 돼요. 괴물 나오거든요. 괴물 잡아주세요. 나서스 나옵니다. 나서스. 저 나서스 잡아주면 됩니다. 또 죽어 나서스 새끼. 나서스 죽이고요. 다 왔어. 여기서부터 조심히 가야 됩니다. 방심하다 죽거든요. 한 방에. 천천히. 여성분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고 납치해서 들어갑니다. 예. 좋았어. 지옥맵 조건 컨트롤. 깨기만 하면 된다. 야 이거 뭐냐. 이거 한 시간도 안 돼서 이걸 젤리가. 피지컬 클라스. 어 낙하산 덕분에 살았다. 깼다 깼다. 여기는 정말 식은 죽 먹기죠. 지옥맵 들어가는 조건은 클리어했습니다. 리아로 젤리죠 여러분들. 한 번에 원트 원트 클라이라니. 이거 너무하잖아 젤리야. 피지컬 한 게 어디까지니. 원트 클라이라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원트했어 이걸. 여기서 죽진 않겠지 설마. 야 이걸 젤리가 원트. 야 야 이거 아 풍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해요. 원트에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죽어 이 자식아. 여기 아래로 가야 되죠. 지옥문이 여기 아래 맞죠 여러분들. 폭탄이 없어도 깰 수 있는데 안전하게 폭탄을 써봐서 깨도록 하겠습니다. 핫 핫 정 가운데라고. 여기죠 여기. 핫 아 책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얘를 구석으로 몰아넣을게요. 짜보내서 죽진 않겠지 여기 위에. 짜보내서 죽진 않겠죠. 오케이 굿.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일단 책이 어디 벌렁거려요? 어디 어디 책 어디 있어? 어딥니까 여러분들? 책이 어디 벌렁거려요? 어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굿. 여기구나. 조금 더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폭탄 10개나 남았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요 여러분들. 저기구나. 지옥 안녕. 지옥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왜 안 들어가죠? 아니, 보스를 잡아야 된다고? 아, 문이 있잖아요! 아! 아! 조심해서 할 거라. 아, 씨발. 야, 진짜 최고였는데, 원투만 해놔 했더니, 원투는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담배 한 대 피고 갈게요. 진짜 안 되겠다. 아, 너무 빡친다. 젤리야, 너무 빡친다. 27분 만에 여기까지 갔는데, 아. 아, 안 되겠다. 스모